네, 그 우리 셰프 이민주님의 어떤 그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고프죠? 시식이 끝나고 난 뒤. 네. 예. 네. 공허가 찾아왔어요.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끼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더 배고프네. 아까 안 먹어서. 근데 쟤 맞아요. 조금 배고픈 것 약간 같아요, 지금요. 허기가 그 뭔가 이게 슥 빠져나가네요, 예, 정말. 지리 하나 닦는 것 싶네. 그러니까 끝나고 막기 하나 먹고 약간 지리에다 이렇게 곁들였어야 되는데. 아이고 국물 요리를 안 갖고 오셨죠? 겨울에 이 스키야키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계절별로 하면 안 되고 한 번에 좀 포만감을 주는 걸로 바꿔야 아니 되는데. 아까 그렇게 배불러 있으면서 사람 마음이 이렇게 한 시간 만에 이렇게 예, 그렇게 간사하게 바뀌어요. 간사하게 바뀌어요. 아니 근데 광어가 이게 소화가 이렇게 잘 되는 줄 몰랐네. 쑥 내려가세요 이거 완전 지금. 싹 없어졌어. 와, 녹아 없어졌어 지금. 죽겠어 지금. 허에서. 이미 피와 살이 된 거야 이미. 위장에서 다 빠져나갔어 지금. 지금 얼마나 양질의 회였으면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아, 딴거 말고 국물이 그렇게 오고 싶어요 아 지금. 국물 네. 네, 국물이랑 알탕 이런 건가? 밥이랑 알탕? 네, 그러니까 알탕에다가 딱 그렇게 라면 사리 좀 넣고. 알밥 아이고 그거. 알밥 싹 해갖고 수제비일 때. 아 예. 아 수제비야. 아 수제비. 그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까 제가 이제 소주 좋아하는데 보통 참이슬 프레쉬 그거 먹는데 소주를 사 오셨더라고요. 그 그렇죠. 캐링 박스에서 사 오셨는데 소주를 이렇게 비닐에다 싸가지고 히야시를 해가지고 히야시라 그렇게 참독하거든요. 네, 그렇죠. 소주를 차게 차게 해서, 해서 이렇게 갖고 와갖고 그리고 딱 꺼냈는데 무슨 보드카 같은 걸딱 꺼내시는 거예요. 네. 뭐지 그러니까 한라산이야. 그렇죠. 오리지널 한라산, 아니 하얀 병. 왜 네. 이렇게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냥 편의점에서 선생님이 저 후레쉬 사 먹을까 봐좀 각별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 소주나 그냥 사오라고 이렇게 좀 할까 봐. 마음 씀씀이가 좀 디테일해갖고 좀 평생 진짜 요리사시네요. 예, 그죠? 네.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좀 이게 딱 보면 좀 이렇게 한 상대편들 좀 읽어야 되는데 저렇게 못 읽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의 취향이 뭔지 뭐 이렇게 보는 사람. 어떤 배려와 배려와 관심의 차이가 관심은 아닌가? 네. 예. 차이인데 그런 그런 게 생각이 드네요. 없는 사람일수록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정말 솔로라고 이렇게 막 아니에요.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못 만드는 자기는 교육이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주기적으로 있잖아. 있다 없다 있다 없다잖아. 그렇다고 자기는 뭐 없는 아, 거 이상한 논란으로 아니에요. 네, 이상한 논란으로 그러니까 안 접어들었습니다. 만드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교행식 지금 페북에 나랑 사귀면 이런 거 매주 먹는다 이 시리즈 요새 안 올리시네요? 아 그게 오빠랑 사귀면 이걸로 시작했는데 꽤 됐거든. 한열몇 개를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이게 오빠랑 뭐 이게 또뭐그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그 하면 안 되는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오빠라고 지칭하는 그래서 걸 별로 아, 또 누구 아 뭔가 재밌으려고 한 건데 그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하면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걸 또 나랑으로 바꾸기는 싫고 아 나랑 사귀면 이거는 나랑 또 사귀면 하기가 예, 그또 그래서 그냥 좀 시리즈를 그냥 접으셨군요. 예, 저안 했어요. 그랬군요. 네. 좀 어쨌든 임지 셰프님의 그 한라산 씀씀이 아주 아주 감사했고요. 네. 그거하고 그리고 오늘 생고추냉이까지 네, 탁 그렇죠. 풀어갖고 해보시고 또 그리고 소스 또두두 개는 가지 현지 소스와 간장 소스 남은 거저 주시고요. 예, 주시고 네, 아 아주 디테일하게 장비를 정말 그 온갖 그리고 그, 네, 서브 무순까지 장비까지 다 챙겨오셨고요. 무순 네. 편생강 네. 생강절임이죠. 네. 생강초절임하고 락교 네, 네, 그렇죠. 그렇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아주 뭐 도마 맛있게. 네, 도마 칼 아주 뭐 그냥 수건 그거를 캐리어에다가 싹 캐리어에다 들고 이러고 싸고 오셨어요. 네, 그걸 이제 노룩 패스 이렇게 싹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네. 그 안에 온갖 배려가 넘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아주 스무성한 인간도 있고 네. 아, 스무성 아니 친구 중에 프랑스 사람이 있거든요. 한국말 되게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완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그막 TV 나오는 사람들처럼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한 대화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정도의 친구인데 뭐 내가 그냥 또 조금 장난치니까 개저씨 이러는 개저씨라는 말을 거예요. 배워왔어요? 여기서 너그말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김무성한테. 아, 속이 다 후련하네. 야, 그 한국말이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은 그 프랑스 친구한테 계젓이라는 말을 알려줄 정도의 그런 캐릭터죠. 네. 네.
그렇군요. 아주 아유 노루패스. 네 알겠습니다. 노루패스도 노루패스가 뭐야? 아 노루패스. 네, 사람들한테 노루패스가 뭐야? 그러니까 노룩. 네 노루패스. 그렇죠. 네 같은 캐리어도 캐리어라도 이렇게 참 사람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달라지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40% 울트라 초대박 세일 조 세트리안이 프리미엄 시리즈고요. 40%? 네 40%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한 거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카피했던 역대 세계의 가장 극악의 난이도 아직도 기억나는 곡 중에 하나인 세츠북이 네, 세츠북이었죠. 제가 그 3대 이제 극악의 난이도 곡이 저한테 파비온 더 선하고 그리고 이제 그 텐더 서렌더하고 세츠북이 요 세 개였는데 세츠북이 말도 듣기 싫은데 듣고 싶다. 네, 네. 세츠북이 처음으로 이제 그 원래 처음에 서핑이 때 엘리언 그거를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MR이 없어서 네. 어 사장님 MR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사장님이 해외에서 그 MR 들어있는 CD랑 교본을 사오셔갖고 거기 있는 세츠북이를 MR 사왔어 이러고 주셔갖고 어쩔 수 없이 세츠북이를 준비하게 됐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카피하고 그 이후로는 쭉 거의 세츠북이로 시연을 했는데 조 세트리안이 모델을 이게 처음으로 했던 시연이라 유일하게 풀 버전입니다. 맞다, 네, 맞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친 버전. 중간에 라이트핸드랑 해갖고 처음부터 다친 버전이거든요. 아 이게 뭐 4분 뭐 이렇게? 네 4분을 풀로 네, 연주한 유일한 버전. 푹푹푹푹푹 다쳤죠. 네. 암도 꽂아서 다 있죠. 몇 마디 카피하다가 그렇게 안 했냐. 아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근데 리프가. 4분을 딴 게 맞을까요? 그 어떻게 편집을 중간에 중간만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애매해가지고 예. 그 나중에는 이제 아예 그냥 통으로 그냥 앞부분 여기 부분 이거 솔로 부분 따로 해갖고 이렇게 올린 적은 있는데 네. 처음에는 뭐 애매해서 그냥 다 올렸죠. 치치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싱코로 들어가야 돼. 지자지자르르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짜라라라 다 먹고 들어가잖아요. 네 다 먹어요. 네.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24P 모델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거의 한 4년 만에 40% 할인을 해서 이번에는 교영씨의 연주로 다시 들어볼 건데요. 105만 7천원으로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은 저는 조 세트리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라는 네, 극딜로 3.5를 주셨고요. 저는 제이크라프트, 아이크라프트, 조 세트리안에서는 그 차이가 확 줄어든다 이렇게 드려서 뭐랄까 그때 당시에 저는 그 기타가 그냥 열심히 카피를 해서 약간 정이 붙어갖고 조금 더 점수를 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 환산을 해봐도 8점이라는 점수를 170만원대 받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고득점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한번 연주해보고 이따가 105만 7천원을 가격을 기준으로 지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JS 3피스 메이플 부빈간에 KTS 티타늄 트러스로드에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네, 42mm 너트 너비에 250mm 지판 공률 반지름 그리고 648mm 스케일 길이의 네, 미디엄 프렛입니다. 이거는 점버 프렛 아니고요. 아, 이거 치기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약간 좀 감이 좀 달라요. 네. 그런 속주감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비브라토 막 하면 끽끽끽끽 소리 다 들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좀 그렇죠. 그 여기 아이바네즈 그 속주를 되게 엄청나게 점보 프렛 같은 걸로 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굉장히 스트랩 예. 같은 느낌이고 소박한 그런 연주감을 갖고 있는 게 조 세트리안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엄청난 메탈 기타 같은 걸 상상하시면 큰 코 다칠 만한 그런 기타입니다. 디마조의 차퍼와 모조 픽업 세트가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3A 픽업 셀렉터 코일 탭 가능합니다. 오, 네, 다 되니? 네, 다 돼요. 엣지 트레몰로 브릿지 있고요. 네, 신체 검사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 했었죠, 신체 검사를. 이것도 교영 씨가 무게를 또 3연승 하시나? 99구요. 안 써놨어? 이 제이가 굉장히 애매한 동그란 느낌. 42. 이 75. 76. 빨리 정해요. 75. 76. 아이씨. 아이. 아니 아이바네즈 76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네. 네 무게 무게. 너 또 교영 씨가 맞출 것 같은 느낌. 나랑 비슷하겠네. 네 대면? 무게 몇 대면? 214246. 네 314246입니다. 내가 제일 무겁겠어. 네. 3635.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 네 3.35였습니다. 조금 아깝네. 조금 칠판을 바꿔. 네, 3.35가 나왔네요. 자,
오렌지 앰프 클린톤이고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빼면 어떻게 돼? 이게 이거거든요. 여기 괜찮네. 확실히 험버커로 치면 좀 진해요. 간장 느낌. 맞아요. 조합이 엄청 나오네. 네. 어, 그러네. 아주 비닐스러운 소리에서부터 아주 둔기 같은 소리까지. 오렌지 게임. 되게 좋은데요? 아니 되게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아무것도 없는 걸 네. 그거 생각했는데 네. 조합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양한 어떤 스트레스에서부터 좀 진한 하드락 같은 장르까지 네. 커버할 수 있게 다양하게 톤이 나오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약간 미들로우 쪽이 좀 이렇게 두텁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사운드들이 네. 좀 있어요. 일반적인 스트랫과 비교를 하자면은 그 묵직한 느낌이 약간 이 조 세트리아니 시리즈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경 씨 어떤 곡 연주해 주실 건가요? 서머송. 서머송. 네, 서머송 여름 노래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요정.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뭐 여름 노래 이제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지금 저 에어컨이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열심히 가동 중인데 가스를 한번 갈아 볼까 뭐 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지 말자고 얘기를 했던 게 만약에 이제 기사님이 와서 아, 이 가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고 믿고 틀고 있잖아요. 네. 뭐가 나오긴 나오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약간 원효대사 에어컨물 네, 같은 느낌으로 이제 더워질 플라시보. 것 같은. 지금 우리는 플라시보 에어컨으로 지금 그래도 시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지금 여름을 나고 있는데 말이죠. 가만 생각하니까 선풍기가 나만 볼 때가 시원해. 아 그런 네. 거구나. 네. 지금은 아니요, 그냥 보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 보고 나서 지나갈 때 약간 네. 시원한 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인지적인 시원함과 여기서는 실제적 시원함이 네. 만날 때 네, 지금 적당히 시원해지는 느낌. 네. 근데 이제 기사님이 와서 이 가스가 지금까지 이런 에어컨으로 여름을 나셨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1년치에 막 작년의 더움까지 한꺼번에 올 것 같은 그 불길함 때문에 지금 기사님 못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에어컨이라고 그래도 나오고 있는데 네. 당분간은 좀 이게 바람은 바람이에요. 그죠? 예. 네. 네, 근데 그 뭐 차거나 그러진 않아요. 당분간은 네. 네, 이 기분으로 잘 버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썸머송을 또 들으니까 또 이런 여름날 걱정이 벌써부터 드네요. 네.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여름에. 네, 이렇게 오늘 시험까지 쭉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지름평이죠? 지름평이죠? 네. 지금 들으니까 조사트라니 곡이 좋네요. 별로 좋아요. 4년 만에 드디어. 네. 네, 조사트라니 여름도 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서 조사트라니 참 좋은 기타였습니다. 네. 요거 100만원이 솔직히 부담 가는 분들이 있는데 조사트라니 모델 이거 못 삽니다. 이거 그냥 서두르십시오. 네, 서두르십시오. 네. 조사트라니 좋습니다. 네. 저 좋아합니다. 아, 저도 인스트루멘탈 기타리스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스아티가 보고 되게 좋아. 보고 나서 톤 너무 좋다고 막. 네. 톤이 진짜 무슨 녹음실에서 듣는 그런 톤이 딱 나와서 막 너무 그때 한동안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이 지름평 뭐 한 줄평 이걸 드리자면 네. 할머니 고쟁이 바지 같은 기타라고 해요. 예? 어떤 은유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할머니 고쟁이 바지에서는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아 그런 느낌. 네,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네. 그냥 원래 원품인데 이거. 솔직히 암도 있어요. 네, 암도 있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거 시연해보다. 할머니 고쟁이 바지에서는 잔돈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핫톤도 네. 나오고. 먹을 것도 나오고요. 오징어살이라고 네. 네. 막. 네. 할머니 고쟁이 바지 기타, 도라에몽 앞주머니 기타. 도라에몽 앞주머니. 뭐 이런 장갑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막 약과 나오고. 네. 네. 모든 게 다 나오는 기타.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교영 씨가 스트레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거를. 이건 이제 좀 뭐랄까 저음 쪽이 매력이 굉장히 강조된. 스트렛이라는 생각에서 저는 스트렛 이렇게 들었어요. 네, 이거를 텍스트로 어떻게 표현하실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스트렛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아이바네즈 오늘 레인지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맨날 알지만 몰아서 하다가 SA도 하고 JS도 하고 RG도 섞어서 하고 그러니까 스트렛에서부터 슈퍼 스트렛까지 상당히 넓은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바네즈의 저력을 또 오늘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겠지만 네. 저는 한 8.5점 드릴 거예요. 네네네. 그냥 9점 드릴 것 같아요. 네, 저도 8.5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타 같이 잘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뮤직맨이 네, 저기 도사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뮤직맨 그 존 페트루치가 너무 비싸니까 네. 우리 저기 스털링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제스티가 나왔는데 저거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긴 거 너무 이쁘고요. 네,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MAJ 마즈백. 네. 마즈백. 네, 마즈백 마제스티 모델. 마제스티가네. 네. 약간 좀 뭐랄까 존 페트루치 모델을 치고 싶은데 오리지널 뮤직맨으로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다음 시간에 채널 고정해 주시면 고정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키오 타임스. 더블 타임스.